오늘 수업은 이제 정강 수업인데 파워포인트 안에다가 앨범을 제작하고 거기다가 배경음악을 깔고 영상도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가 있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치찌개를 한다 그러면 김치도 있어야 되고 뭐 돼지고기도 있어야 되고 두부도 있어야 되고 가진 양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자, 오늘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김치찌개 먹을 거다 그러면 누구 뭐 사오고 뭐 사오고 뭐 사오고 해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미리 재료를 준비해 놓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내 문서 폴더에다가 내가 작업하겠다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뭐야? 얘도 하나 있고 똑같은 게두 개가 있네 그게? 여기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던 오늘 우리가 이제 종강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바탕화면을 막 써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새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정민 전자앨범 뭐 이렇게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온갖 재료를 준비해 놔야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했어요.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 기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삼성전자 거는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삼성전자 거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LG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뭔가를 또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화면상에 뭐를 선택을 해서 연결된 거를 가지고 MTP라고 하는 PTP 말고 MTP라는 거를 선택을 해줘야만이 그래야 스마트폰이 연동이 돼요. 그런 자세한 거는 또 스마트폰 설명서를 또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요 스마트폰 안에 저는 스마트폰 자체 메모리가 있고요. 보조 메모리를 하나 더 추가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본 스마트폰 안에 폰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 메모리거든요. 거기에 DCIM은 모든 디지털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기기에 다 들어있어요. 요것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 폴더라는 뜻인데 저는 여기에 사진을 저장하지 않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별도 공간에다가 아까 보셨던 별도 공간에다 따로 저장을 해요. 마찬가지로 거기 가도 DCIM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여기에 카메라 요것이 이제 디카로 찍은 사진 폴더란 뜻이에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그냥 통째로 얘를 통째로 아까 내 문서에 이정민 전자앨범 폴더에다 이렇게 쓱 끌어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통째로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복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사된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여행 가서 찍어서 사진을 찍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내 컴퓨터 폴더에다가 옮겨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 옮겨 놓고 나면은 이 사진 폴더, 뒷 카메라는 폴더에 있는 사진은 다 제거하세요. 그래야만이 다음에 여행 가서 찍을 때 저장 공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꽉 찼어. 어떤 분은 꽉 차가지고요. 사진 한장 찍고 나면은 저장이 안 됩니다. 이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행을 가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찍었던 사진을 제거하고 찍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추억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컴퓨터에서 보관해 두고 얘는 지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진 폴더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재밌는 그림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하나 넣어놓을 거예요. 연말에 이걸 많이 봤는데, 건배사, 이런 거. 다 지나갔나 봐요? 되게 빨리도 지나갔네? 이거는 이제 제 사진들인데, 제 사진을 꺼내놓기가 좀 무서우니까. 로고. 웃지 마세요. 저도 잘생겨지게끔 만들어 놓고 사진 공개할게요.
뭐 이런 졸업식 사진도 있단 말이에요. 졸업식 사진 같은 거 이런 사진들을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갖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모여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되면 한번 열어서 봐야 돼요. 이제 스마트폰은 다 복사를 했으니까 이제 분리해 놓고, 아니면 삼성 거는 이렇게 꽂아 놓으면 충전이 되는데 LG 거는 충전이 안 돼요. 충전 모드로 바꿔놔야 충전이 되더라고. 이제 빼고 하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에서 사진을 이제 가져와 준비를 해 놓으셨을 거란 말이야. 그럼 가서 사진을 보면은 몇 개는 제거할게요. 공개하기 좀 꺼림직한 사진들이 있어요. 저희 집 가족 구성원 중에 얼굴을 공개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뺐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큰 사진을 보여드리면 별거는 아닌데, 이거는 작년에 찍었어요. 작년에 단풍이 잘 졌을 때, 이거는 이제 물건을 제가 쇼핑몰에서 사고 싶어서 제품을 찍었던 사진이고요. 뭐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는 사진이겠지? 요런 사진들을 이제 앨범에다 넣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밥 먹으면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추접스럽게 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요런 것들을 좀할 겁니다. 필요한 사진들을, 불필요한 사진들은 다 제거해 놔야 돼요. 불필요한 사진들은 제거를 해놔야 사진을, 앨범을 만들 때 좋아요. 자, 이 사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 있죠? 돌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회전, 시계 방향으로 회전. 그럼 회전이 돼요. 자, 보세요. 여러 개면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 여러 개가 선택되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 그러면 얘가 이렇게 탁 회전이 돼요. 이렇게 회전을 해놔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특성상 가로 사진이죠. 근데 세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세로로 찍지 마시고 가로로 찍으세요. 그래야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볼 때는 세로가 좋은데, 얘를 TV로 보거나 컴퓨터로 연결해서 보려면 가로가 좋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자, 이건 동영상이니까 그대로 쓸 거고요. 이것도 불필요한 것들을 좀 삭제하고요. 자,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앨범을 이제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이 있나 좀 보면, 보기는 싫어도 몇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이런 사진들은 보기가 좀 싫어서 제거할게요. 뭐 슬리퍼 신발들이 거기 들어있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제거하고요.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쭉 제거하고, 앨범에다가 통째로 올릴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정리정돈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어쩔 때는. 예. 쭉쭉쭉쭉쭉쭉 쫙다 이제 모르고 지운 것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요것도 앨범에다 넣을 거예요. 건배사도, 근데 건배사가 보시다시피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보이죠? 그렇죠? 얘도 쓸만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로고라든지 뭐 건배사라든지 사진들을 제가 한꺼번에 한 곳으로 다 옮길 거예요. 전자앨범 쪽으로, 전자앨범 쪽은 폴더에다가 다 한꺼번에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어떻게 됐냐면, 아까 찍은 사진하고 건배사하고 다 한꺼번에 들어갔죠. 여기 있는 건빈 폴더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놓으면 되냐면, 왜 이렇게 해놔야 되냐면은, 우리가 앨범을 만들 때 파워포인트 특성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일부 만들고, 저기 있는 거 갖고 일부 만들고,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면 보기 싫어요. 그냥 사진이 천장이든 만장이든 한 곳에 몰아넣고, 그걸 한꺼번에 앨범으로 만들어 하기 편해요, 그게.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놓은 건데, 여러분은, 저는 사진이 없어서 몰아놓은 거고요. 여러분 사진이 많아지면, 아까 그 사진, 카메라 폴더에 있는 거를 통으로 앨범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파워포인트상에서 불필요한 건 제거하셔도 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앨범을 모르고 내가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내 추억인데, 얘를 삭제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앨범으로 만들어 놓고, 앨범 화면상에서 빼면 돼요. 앨범 화면상에서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음악이 필요하죠. 배경음악이 쫙 깔려야 좋잖아요. 그 배경음악을 넣어야 되는데, 배경음악은 우리 컴퓨터에 가면, 요 음악이라는 폴더 안에 샘플 음악이 들어있어요. 이 샘플 음악을 갖고 쓸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음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그 음악을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노래들을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래가 있으시면, 이런 노래 같은 거, 이런 노래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으시면은, 이런 노래들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노래들을 준비해 가셔갖고, 압축을 풀어 놓으면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재료 준비가 손질을 많이 해 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야 되고 정성껏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김치찌개만 끓여 놓을 수는 없잖아요. 손님 오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저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탕화면이에요.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배경 그림으로 쓰는 그림들이에요. 예쁜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이제 저도 모아놨어요. 모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동요몽, 곰새마리, 뭐, 올챙이와 개구리, 주먹 쥐고 손을 펴서 하는 노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억의 영화 음악 같은 거, 마지막 황제 주제곡이라든지, 뭐,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늑대와 춤을. 이런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요런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제 뭐, 준비, 재료들 다 준비됐죠? 재료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뭐 양념 준비됐고요. 다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영상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자, 사진들 준비됐고, 음악 준비됐고, 뭐 여러 가지 양념들 준비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 2010을 실행을 해서요. 파워포인트 2010을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앨범 제작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여기에서 앨범이라고 검색을 하면 앨범들이 종류가 있어요. 애기 사진 앨범, 웨딩 사진 앨범, 여행 사진 앨범, 이런 앨범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 사진 앨범, 이런 거. 이런 거로 만드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행 사진 앨범을 내가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럼 여행 사진 앨범을 클릭을 하면, 그리고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죠. 자,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여행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여행과 연관된 것들이 쫙 뜬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여행하고 또 달리나요? 여기 있다. 여행 사진 앨범이라고 있는데.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도 되고. 그럼 여행 사진 앨범 형태가 화면에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떴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사진을 넣으면 돼요. 우리 여행에 관련된 여러분들 여행 가서 찍으신 사진들을 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넣는 방법은
기존에 들어간 사진이 있잖아요. 기존에 들어간 사진을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왼손으로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치워져요. 치워지지 않습니까? 치워지고 나면 이제는 클릭하면 거기에 사진이 들어가게끔 어느 사진을 넣을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클릭하고 아까 어디에 제가 넣어놨었죠? 내 문서에 이정민 전자앨범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요런 사진들, 근데 잘 보세요, 새로 사진이었죠? 그 새로 사진이었잖아요. 그러면 새로 사진을 넣어줘야 예쁘겠죠? 여기다가 가로 사진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가로 사진이 세로 사진처럼 보이든지 아니면 어디가 잘릴 수는 있어요. 자, 요거 가로 사진이잖아요. 자, 가로 사진에다가 클릭해 가지고 얘를 넣으면 가로로 펼쳐지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큰 가로 사진이 있어요. 자, 요거는 세로 사진이에요. 세로 사진 요걸 클릭하면 요런 세로 사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요런 사진을 넣으면 요렇게 세로 사진이 그 안에 맞춰 들어가겠죠. 이런 틀을 내가 만들면 좋은데 이 틀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남이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꾸미는 거지. 예, 이게 지금 세로 사진이죠? 근데 세로 사진에 이제 가로 사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 사진을 넣으면 세로 사진 중에서 가로 사진의 중간을 잘라서 가운데다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요것도 가로 사진인데 세로 사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잘렸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꾸며야 돼? 못 쓰지. 가로 사진에다가 가로 사진 형태에다가 세로 사진을 집어넣으니까 머리 잘리고 다리 잘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잘리면 흉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 잘리고 다리 잘리면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가로 사진을 넣어야지. 가로 사진을 그래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클릭해 가지고 가로 사진, 이런 가로 사진을 넣으면 어떻다? 가로 사진이 척 하니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가서 찍으신 사진들을 이렇게 길쭉한 사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세로로 찍은 사진들 중에 길쭉한 사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진을 여기다가 이런 길쭉한 사진 있잖아요. 이런 걸 넣으면 이게 쏙 안에 들어오겠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없으면 이제 화면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모양새가 있단 말이야. 이런 사진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또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큰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밑에 설명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 이런 모양새들은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사진을 채워 넣으시면 하나의 앨범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몇 개 해볼게요. 이건 지금 세로 사진이죠? 세로 사진이니까 세로 사진 넣고, 세로 사진이니까 세로. 근데 어떤 거는 가로 사진인데, 어떤 건 가로 사진인데 세로 사진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사진이 보시다시피 왼쪽 오른쪽에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그거를 딱 잘라버리면 얼굴만 쏙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얼굴만 쏙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건 괜찮은데 아까 어떤 거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잘리고 꼬리 잘리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건 우리가 잘 챙겨서 우리가 해줘야죠. 그럼 여기다가 설명 쓰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유럽과는 예를 들어 유람선에서 뭐 이렇게. 여기는 예를 들어서 호주가는 비행기. 근데 웃기는 게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이거 셀카를 못 찍지. 그렇잖아. 이거는 이 배는 내가 찍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야 이거 누가 찍었니? 내가 찍었어. 이건 거짓말이죠. 대신에 내가 이렇게 갔다 왔다는 거는 여행사 홈페이지 가면 이런 사진들이 있으니까 꺼냈어도 되는 거지. 기차 타고 예를 들어서 뭐 유럽 횡단
기차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 제목을 넣으면 어때요? 이런 것도 이렇게 글자를 쓰면 좋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이제 여기다가 배경음악이 나오면 좋겠죠. 배경음악이 나와야 좋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F5번 여기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쇼에 가서 슬라이드 쇼로 시작 그러면 화면이 딱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면 화면이 넘어가고 클릭하면 넘어가고 클릭하면 넘어가는데, 이렇게 클릭 클릭하고 넘어가게 할 거냐, 아니면 가만히 손 안 대고 있어도 자동으로 10초가 되면 5초가 되면 지나가게 할 거냐, 그걸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요. 화면 전환 효과라고 하는 거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앨범 속에다가 우리가 뭐를 넣냐면 사진도 넣고 파워포인트 앨범. 앨범 제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서를 좀 적어 드릴게요. 1. 파워포인트 실행. 2.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자, 이렇게 했었죠.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눌렀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여기 office.com 서식 파일에 가서 office.com 서식 파일에서 뭐라고? 앨범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앨범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앨범 검색을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앨범 검색을 하면 그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뭐 클래식 사진 앨범, 가족 사진 앨범, 여행 사진 앨범, 그래서 이 중에서 뭐를 했다? 여행 사진, 앨범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만들기 다운로드 했나요? 다운로드 했단 말이에요. 여행 사진 앨범을 클릭하고 다운로드 누른 거예요. 그래갖고 앨범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존의 사진을 선택하고 딜리트 눌렀죠? 딜리트 눌렀어요. 예. 그리고 빈 공백에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했죠. 클릭. 그러면 이제 사진을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 있는 사진을 자, 이 사진을 클릭해서 삭제해 버리시고, 얘는 끼우러뜨리는 사진이죠. 그럼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그런 사진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폴더가 보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만약 이 사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끼우러진 형태로 사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사진을 삭제하고 여기다가 이런 사진을 넣어주면은 사진이 그런 모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분의 앨범은 어떻게 한다? 여분의 앨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네. 새 슬라이드에 가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을 해서 앨범에 추가를 하면 앨범에 이제 장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 장수를 늘려놓고 나서 사진을 이제 메꿔서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도 넣고 저런 사진도 넣고 다 넣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음악을 넣어야죠.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잘 같이 또 해볼 거예요. 배경음악을 삽입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삽입 메뉴에 가서 오디오를 클릭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래를 선택하셔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도 레이디 이런 노래가 필요하다 그러면 레이디를 삽입하면 되겠죠.
본인이 준비한 음악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삽입에 가서 오디오에 가서 파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화면에 MP3 노래든지 노래가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이제 음악 한 곡을 전체 배경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슬라이드마다 배경음악을 따로따로 사용할 것인지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여러 슬라이드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1번 슬라이드에서부터 1에서 5 슬라이드는 예를 들어서 뭐 A 노래, 뭐 6서부터 10 슬라이드까지는 뭐 B 노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따로따로 지정하는 거는 사실 권하고 싶진 않아요. 1번 슬라이드는 뭐 개구리와 올챙이, 2번 슬라이드는 뭐 떳떳하다 비행기,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노래 들을 만해서 화면 바뀌면 노래가 또 나 바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보기 싫더라. 자, 그러면 하나하나 줘 볼게요. 음악 한 곡을 가지고 전체 배경으로 사용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이 음악에 가서 오디오 도구에 있는 재생. 오디오 도구에 가서 재생 탭. 재생에 가서 여기 보면은 오디오 옵션이 있어요. 오디오 옵션. 옵션이 있고요. 여기서 쇼 동안 숨기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요? 클릭할 때가 아니라 모든 슬라이드 실행. 그러니까 시작 항목을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모르니까 반복 재생도 선택해 주시고. 반복 재생도 얘도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이 노래를 이 슬라이드 끝날 때까지 계속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슬라이드 쇼 명령을 걸면 이 노래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슬라이드가 바뀌더라도 슬라이드가 이렇게 다음 화면 넘어가더라도 그 노래는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거고요. 슬라이드만 따로따로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은 게 있는데 재생 오디오 옵션에 가서 쇼 동안 숨기기는 하고 요거 얘를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동 실행. 얘를 자동 실행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바뀌면 바뀌는 도에서 매 슬라이드마다 음악 파일을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해줘. 이게 좀 불편하겠죠. 슬라이드가 10개면 노래도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슬라이드가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슬라이드에 가서 해당되는 노래가 나온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가면 모양을 만드는 건데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런 형태예요. 앨범을 만들었는데 1번 슬라이드서부터 1번
앨범 쪽서부터 10번 노래까지, 10번 슬라이드 쪽까지는 중국 여행을 갔다 온 앨범이야. 그리고 11번서부터 20번까지는 저기 동남아시아 어딜 갔다 온 거야. 이렇게 테마를 나눠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번서부터 10번까지 배경에는 중국 음악 형태가 들어간 게더 좋겠죠, 듣기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 이태리를 갔다 왔단 말이야. 유럽을 갔다 왔어. 그럼 배경음악에 샹송이 촥 나오면 또 괜찮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텍사스 어디를 가서 여행을 다녀왔어. 그러면 컨트리 음악 같은 게 나오면 또 좋게 할 거고. 슬라이드를, 배경음악을 슬라이드마다 지정을 해주는 건 좋은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요거는 똑같이 들어가요. 요거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쇼동안 숨기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1번서부터 5번까지 노래로 나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 재생은 해야 되겠죠? 반복 재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 애니메이션 창에 가서, 애니메이션 창에 가서, 여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옵션에 들어가면 효과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효과 옵션. 예. 여기 효과 옵션, 어디 갔냐. 여기 효과 옵션에 가서, 지정을 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몇 슬라이드. 만약에 5슬라이드. 자, 효과 항목에 가서 뭐를 한다? 지금부터 몇 슬라이드. 지금부터 몇 슬라이드. 이걸 지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또 어디 가서? 타이밍에 가서 뭐를 해줘야 될까요? 시작에 가서 이전 효과 함께. 시작에 가서 이전 효과 함께. 얘를 넣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다섯 슬라이드 동안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섯 슬라이드 나오게끔 해놨으니까는, 이제는 이 노래는 슬라이드 쇼를 들어가면은 다섯 슬라이드가 바뀔 때까지 이제 노래가 나오겠고, 둘, 셋, 넷, 다섯 번째 슬라이드 나가서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돌아가면 노래가 끊어진다 이거지.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슬라이드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노래로 여기다 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다섯 슬라이드라고 했으니까는 다섯 슬라이드 동안만 노래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6번 슬라이드 가서는 또 다시 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1번 슬라이드에서 1번 슬라이드에 가서 음악 파일을 삽입을 해서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작업을 하면 매 슬라이드마다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한 노래 가지고 전체 끝까지 다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슬라이드마다 몇 슬라이드는 어떤 노래, 어느 슬라이드는 어떤 노래 하고 따로따로 지정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앨범 만드는 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노래가 나오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나오는 영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효과 옵션에 들어가셔야 돼요. 효과 옵션에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몇 슬라이드인데 1에서 5 슬라이드잖아요. 1에서 5 슬라이드까지 가라 그랬죠? 그럼 6슬라이드서부터 노래가 바뀌는 거잖아요. 노래가 어디로 도망갔대?
어디라? 노래, 이거 아까 여기는 이제 끝까지 가게끔 했죠? 이제 몇 슬라이드 가게끔 하는 거 다시 보면은요, 효과 옵션에 가서 5슬라이드 가게끔 하면 노래가 슬라이드 5개까지, 5번까지 간다는 거고요. 타이밍에서 이전 효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이전 효과 함께가 뭐냐면 1슬라이드 실에 슬라이드 쇼를 들어가는 순간 같이 작동된다는 뜻이에요. 노래가 이전 효과 함께를 들어와야 돼요. 이전 효과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이전 효과 함께 클릭할 때는 뭐예요? 내가 클릭해야 노래가 나온다는 건데 클릭을 안 하고 그냥 자동 노래가 나오게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효과 함께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6번 슬라이드에는 노래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쇼 동안 숨기기 이건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전 효과 옵션에 가서 얘가 6번부터 10번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1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6에서 10이니까 5개죠. 그래서 5. 아까는 1에서 5개라서 5까지 간 거고 이번 6서부터 10개니까 10번까지니까 6번서부터 5개란 뜻이에요. 6번서부터 10번까지 가란 뜻이 아니라 10이 아니라 5, 5, 5. 그리고 타이밍에 가서 이전 효과와 함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동영상을 넣어야 되는데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이렇게 빈 화면에 넣고 이제 동영상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를 지우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사진을 안 넣더라도 여기다가 삽입해 가서 동영상을 넣으면 되는데 비디오를. 그럼 이걸 이제 마우스로 삽입하면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 보여드렸는데 퀵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퀵타임. 그래서 동영상을 삽입할 때 동영상을 삽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 그 프로그램 설치가 뭐냐면 퀵타임. 퀵타임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퀵타임을 검색을 해 보시겠죠. 그렇죠? 검색을 해 볼게요. 저도 여기서요. 그냥 검색창에다가 퀵타임이라고 쓰면 퀵타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퀵타임 검색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윈도우용 퀵타임 778. 뭐 여기 보니까 뭐 779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다운로드용 윈도우용 다운로드라고 돼 있어요. 779나 778이나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778보단 779가 좋겠네요. 근데 잠깐만 779 클릭했는데 779가 안 보인다. 그럼 얘를 클릭해야지 뭐 다운로드. 얘를 다운로드 눌러서 얘를 설치를 하셔야 돼. 저는 지난 시간에 설치해 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설치를 하셔야 돼. 얘가 설치가 다 되고 나면 화면에서 뭐 다음 눌러서 설치를 하겠죠. 얘는 애플에서 만든 거 애플. 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 이상한 게 설치되거나 그런 거는 없으니까는 그냥 다음 나오는 대로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설치가 됐기 때문에 너 또 설치하냐? 뭐야? 제거하려고? 고치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는 저는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설치하시면은 돼요. 그리고 나서 파워포인트에서 삽입에 가서 비디오를 누르면은 어떤 동영상이든, 이건 스마트폰에 촬영한 동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에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는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기에 요런 거는, 요건 본래 MS사에서 만든 동영상이니까 자연스럽게 파워포인트에 들어와요. 얘는 들어오는데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동영상이나 디카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파워포인트에 안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아까 퀵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삽입해 가서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 이제는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누르면 들어오더라 이거죠. 들어오더라 이거지.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설치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일단 설치해 놨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기에 가서 저 끝에 보기라는 메뉴가 있죠?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면 슬라이드가 여러 개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볼 수도 있어요. 화면 밑에 보시면은 요런 말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 끝에 더하기 빼기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빼기로 움직이면 화면이 여러 개로 보여요. 얘를 크게 보면 크게 보이는 거고 작게 보면 되게 작게 보여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슬라이드를 놓고 보고 전환에 한번 가보세요. 전환이란 메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밀어내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닦아내기 누르면 닦아내기가 되죠. 근데 닦아내기도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닦아낼 건지 위에서 아래로 닦아낼 건지 방식이 달라. 두 번째 슬라이드는 나눌 거야. 홍해가 반 가르듯이 쫙 나눌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가로로 안쪽으로 나눌 건지 바깥쪽으로 나눌 건지 이렇게 나눌 건지 이렇게 펼칠 건지 위아래를 쪼갤 건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가면 되게 많아. 뭐 블라인드도 있어. 블라인드도 시계도 있어. 시계도 많아. 이런 거 회전도 있어. 어딘지 찾으셨죠? 전환에 가서. 그래서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화면을 하나 슬라이드 화면을 선택하고 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궤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런 거를 이용해 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예쁘겠죠. 이런 슬라이드 형태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를 제가 한번 몇 개를 넣어볼게요. 아까 이제 요거 화면 구정 넣은 거를 한번 발표를 해보면 뭐휙 지나갔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할 거 아니야. 얘가 5초면 자동으로 넘어가야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5초가 난더 봐야 되는데 5초 지나간다고 휙 넘어가면 마음 아프잖아. 그래서 보통 클릭하면 넘어가게끔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우. 화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오, 예뻐. 막 화면이 넘어가고, 되게 있어 보여. 오, 되게 있어 보여. 괜찮단 말이야, 이런 거? 네, 이렇게. 그냥 덜컹덜컹덜컹 넘어가는 것보다 훨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슬라이드 구조를 여러분이 만드시면 어떻다? 훨씬 보기 좋다. 이때 소리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휙 이런 소리가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배경음악을 깔았잖아요. 배경음악을 깔아가니까 소리를 넣으면 어떻게 돼? 안 이쁘지. 휙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좋지. 배경음악 잘 나오고 있는 애한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화면 전체가 슬라이드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또. 여기 있는 사진이 지금 큰거 하나에 작은 거 다섯 개가 있는데 얘는 안 보였다가 하나씩 등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슬라이드 쇼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갈 때 통째로 나타났잖아요. 통째로 나타나지 않고 제일 먼저 이 사진이 등장하고 저 위에 있는 사진이 두 번째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서대로 하나씩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나타나게 할수 있다 이거지. 아니,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얘가 그림이 하나면
얼굴을 쪼개가지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림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가서요.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놓고요. 한번 해볼게요, 연습은. 이렇게 사진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애들 있죠? 자, 애니메이션에 가서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놓으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뜨니까 작업하기가 좀 수월해요. 자, 이때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해놓고 나타나기, 밝기 변화, 날아오기,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또 많아요. 회전도 있어, 회전. 회전도 할수 있고요. 바운드도 있어요, 바운드. 통통통통 들어와요. 모양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들기도 있어요. 딸랑딸랑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흔드는 거를 빨리 움직이게 해라. 천천히 움직여라.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때 효과 옵션 타이밍 이런 데 들어가서 이거를 막 바꾸는 거예요. 얘가 딸랑딸랑 움직이는데 1초 만에 움직이지 말고 나는 5초 동안 움직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딸랑 딸랑 느리게 움직이지. 얘를 아까는 빨리 1초 정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1초 정도로 돼 있었는데 얘를 5초로 해놓으니까 너무 느려. 그래서 1초로 해놓으면 딸랑딸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번이에요. 두 번째 사진 클릭해놓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올라오기 할 거예요. 올라오기. 올라오기. 그 다음에는 왼쪽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놓고 날아오기 할 거예요. 날아오기. 근데 날아오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왔죠? 날아오기 누르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여기서 할수 있어요. 야, 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지 말고 왼쪽에서 날라와. 그럼 이렇게 날라와요. 그 다음 사진은 나타나게 할 거예요. 나타나게. 갑자기 없던 애가 툭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은, 닦아내기 할 거예요. 닦아내기. 닦아내기. 왼쪽에서 닦아내기 할 거예요. 마지막 사진은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요. 크게 잡게 할 거예요. 크게 잡게.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 이렇게 나오다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나머지 사진들이 안 보이죠? 클릭하면 딸랑딸랑. 클릭하면 나타나고, 클릭하면 등장하고, 클릭하면 움직이고, 클릭하면 보이고, 마지막에 클릭하면 커지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작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동시에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너무 과도하게 효과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사나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를 하기 전에 애니메이션들을 이용해서 모양새를 바꿀 수도 있고 움직이게 하는 거를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앨범을 만들었는데 이 앨범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샘플 문서를 불러와서 거기다 기존에 있는 사진들을 빼고 우리가 내 거를 넣은 거죠?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앨범이 있고요. 또 다른 앨범이 하나 있는데 요 뒤에다가 요 마지막 뒤에다가 내가 찍은 사진이 한 500장 있는데 500장을 한꺼번에 쫙 넣고 싶어. 어떻게 넣어야 돼요?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먼저 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야죠. 새 슬라이드 하나 만들고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또 이런 사진을 넣어서 하나 삽입하고 또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가서 빈화면 넣고 또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또 다른 사진 넣어야 되고 매번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넣으려니까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는 없을까? 이거야. 500장이든 1000장이든. 아까는 앨범을 이렇게 틀에 맞춰서 넣는 앨범을 만든 거예요. 이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통째로 그냥 한 장씩 집어넣어서 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틀이 예쁠 수도 있는데 사진이 보시다시피 작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런 장이 사진이 마음에 안든 거야. 그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꽉 채우는 게. 자, 그럴 때 하는 방법 볼게요. 삽입. 사진 앨범. 사진 앨범이라고 있으세요? 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파일에서 가져오겠죠? 내 USB 메모리에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선택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사진들 있잖아,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다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난 사진이 지금 폴더가 한 10개 정도 폴더가 있어. 사진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일단은 하나 폴더를 통째로 선택하세요. 얘를 다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렇게 삽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돼요. 근데 다시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사진을 일일이 다 지우고 있어요. 다시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파일, USB 메모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데 여기도 사진이 있고 여기도 사진이 있어서 폴더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는 사진만 들어오고 얘는 안 들어오니까 그 폴더를 가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폴더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일단 있는 사진을 먼저 블럭을 잡아서 삽입을 할 거예요. 자, 47장의 사진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가로 사진이고 어떤 건 세로 사진이에요, 지금요. 보시다시피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드에 맞출 거냐? 슬라이드에 맞출 거냐? 아니면 그림 한 개를 채워 넣을 거냐? 근데 그림 한 개를 채워 넣었더니 여백이 생기죠. 제목을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사진만 딱 집어넣을 거냐? 여백을 넣을 거냐? 아니면 화면에 꽉 채울 거냐? 꽉 채울 거냐? 꽉 채우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황 봐서 여러분이 회전시켜도 돼요. 여기서 회전시켜도 돼요. 원래는 회전시켜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 사진을 회전을 못 시켰는데 더블클릭해서 보면은 회전돼서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컴퓨터는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원래 세로로 찍은 사진은 세로로 봐야 되고 가로로 찍은 사진은 가로로 봐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알아서 도와주는 주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다 넘겨놓고 가져오는 게 좋다. 자, 만들기를 누르면은요, 여기에 사진이 들어옵니다. 기다려 볼게요. 아까 제가, 예. 사진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꽉 채워서 들어와졌어요? 꽉 차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떤 거는 사진이 비율이 안 맞는 사진도 있어요. 비율이 안 맞는 건 방법이 없어요. 어떤 거는 비율이 잘 맞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비율이 맞는 것도 있어요. 꽉 차게 나온 거 있는데, 어떤 애는 비율이 안 맞아서 위에다가 잘리는 사진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사진을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 별도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기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를 놓으면 이 사진들이 보이거든요. 이 사진들 보여요. 그게 제목이니까 빼고 얘들을 Ctrl A 누르면 다 선택돼요. Ctrl A 누르면 다 선택돼요. 그리고 Ctrl C 누르면 뭐가 돼요? 복사가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보기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놓고 보면 좋아요.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면 사진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또 다른 폴더에 있는 사진 못 가져왔잖아요. 그럼 삽입에 가서 사진 앨범 디스크에 가서 아까 요거 이 폴더 걸 가져올 건데 얘를 가져오는데 얘는 주로 사진이 새로 사진이에요. 새로 사진이 많아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요. 256장이에요. 250장이 넘는데 그림 두 개씩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새로 사진 두 개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만들기 누르면 여기는 안 들어오고 다시 사진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두 장씩 쫙 들어왔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 슬라이드 놓고 봐서 전체 선택 눌러가지고 컨트롤 A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아까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또 요거는 이제 제목이니까 비워버리고 하면 아까 제가 또 사진을 굉장히 많이 추가했잖아요. 그게 앨범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동영상으로 남겨놓으니까 여러분이 댁에 가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더 연습을 하세요. 네.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모두 앨범으로 제작하기. 아까 우리 공부한 건 뭐냐면은 하나하나씩 화면에다가 내 사진을 넣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양새 있게 내가 집어넣어도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 폴더에 사진이 한 500장이 있는데 이거를 다 앨범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면 삽입 메뉴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진 앨범을 클릭하겠죠. 사진 앨범을. 사진 앨범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파일 디스크를 선택하겠죠. 파일 디스크를 선택할 겁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얘를 클릭하면 USB 메모리를 물어봐요. USB 메모리를 내가 컴퓨터에서 찾으면 되죠. 여러분, 내 문서가 들어있는데 사진 폴더라든지 이런 폴더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폴더 속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삽입하면 돼요. 여기서 사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앨범으로 제작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제 완료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를 해야죠? 여기 있는 사진을 제가 이만큼 가져왔는데,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얘를 레이아웃에 봐야지. 그림 레이아웃에 와서. 슬라이드에 맞출 거냐? 그림 하나씩 넣을 거냐? 그림 두 개씩 넣을 거냐? 근데 세로 사진 같으면 두개 넣으면 예뻐요. 근데 가로 사진을 두개 집어넣으면 안 이쁘죠? 그리고 여기 와서 슬라이드에 맞춰서 꽉 채울 거냐? 아니면은 제목을 이용해서 제목을 쓸수 있게끔 하고 사진을 넣을 거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사진이 직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에 액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테두리에 액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슬라이드에 꽉 채우는 거 말고 한장한 장씩 집어넣으면은 흰색으로 테두리를 둘러도 돼요. 흰색으로 테두리를 둘러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사진을 꽉 채우는 게 어쩔 때는 느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 레이아웃에 와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형태는 되게 많아요. 그림 한 개인지, 꽉 채우는 건지, 뭐를 할 건지. 근데 프레임 모양에 와서 뭐 테두리를 뭐로 넣을 건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는 꽉 채우겠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새로운 창으로 하나 열려요,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려가지고, 이때 얘를 전체 선택, 여기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데다가 선택하고 전체 선택하면 얘네들이 선택되는데, 여기 헷갈리시면 보기 메뉴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 그럼 이게 보이잖아요. 자, 보기 메뉴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슬라이드로 보면은 여러 슬라이드 구조로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블럭을 잡아서 많으면 전체 선택. 전체 선택 어떻게 했다고요? 컨트롤 플러스 A. 그럼 전체 선택됐죠? 그리고 복사. 복사는 어떻게 하죠? 컨트롤 C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앨범 작업하기 위한 앨범 제작하는 파일에 와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보기에 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 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그러니까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여기 와서 붙여넣기 또는 붙이기라고 하죠. 붙이기 이렇게 하죠. 붙여넣기.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붙여넣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말로 영어로는 컨트롤 V 이렇게 되면 아까 앨범 제작했던 통째로 앨범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8개를 제가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 가지고 앨범 작업하는 이곳에 와서 재끄트머리에 넣어놓고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사진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두 장씩 봐도 예뻐요. 두 장씩 봐도 예쁜데 한 장인 경우에는 가로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 슬라이드로 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보면 두 장씩 보이면 이건 안 이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보기 좋아요. 이렇게 이제 앨범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들으셔갖고 이거 잘안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공부방에 가셔서 보셔야 된다고. 근데 공부방에 가시면은요, 뭐야? 공부방에 가시면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여기. 52번, 뭐, 여기 올라갈 거란 말이야. 51번, 52번, 53번에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집에 가서 얘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요. 여기서 다 빼가지고요. 옛날 공부방. 공부방 오른쪽에 보면 무궁공부방이라고 있죠? 일로 넘길 거예요. 여기는 날짜별로 들어갔어요. 날짜별로. 그래서, 여기 지금 쉽게 배우는 엑셀, 쉽게 배우는 엑셀, 쉽게 배우는 엑셀이 떠듬떠듬 들어있지만, 무궁공방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쭉 묶어서 놓을 거예요. 여기 와서 오늘 한거 복습하세요. 그래서 복습, 반복 복습을 하셔가지고 설명 나가다가 멈춰놓고 나서 따라해서 해보시고 멈춰놓고 따라해서 해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다 그랬잖아요, 동영상을. 그렇게 해서 보셔가지고 중간중간 따라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지 오늘 다 못했는데 집에 가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잘안 되시면 문자 보내세요. 그럼 제가 답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반드시. 예.
자, 이렇게 해서 앨범을, 자, 얘를 만약에 제가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저장하면 용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 저장하는 중인데, 아, 저장이 다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용량인데요. 이 안에는 동영상 500메가짜리 동영상도 들어가 있고 사진도 몇백 장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 그럼 이거를 이제 친구한테 보내주면은 친구가 이거를 플레이 눌러서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하죠. 많이 작업해요. 중간중간에 내가 놓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요런 데다가 새 슬라이드에서 빈 화면 넣고 또 삽입에 가서 그림이 있으면, 그림 좋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넣어주면 그림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추가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제거하지 마시고, 얘를 제거하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이거,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세요. 그럼 얘가 지워지는 거야.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우고, 얘 지울 거야 그럼 지우고, 여기서 지워야지. 얘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요 그림이 지워지는 거거든. 오른쪽에 있는 큰 거에서는 내용을 지우는 거고,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지우면은 뭐가 된다? 슬라이드 자체를 지우는 거야, 통으로.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셔갖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습한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음악이 나오던 뭐가 나오던 뭐 화면이 바뀌던 예쁘게 꾸미던 간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내가 마우스를 클릭 클릭해야만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하시는 게 가장 수월해요, 작업하기는. 자, 이때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 전환. 그러면 얘를 다 선택을 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해도 되고, 얘는 10초, 얘는 20초, 얘는 5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진들 보시는 시간이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얘 사진을 한 20분씩 봐요, 하나? 그럼 뭐 여러분 시간 정해주기 나름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5초라고 가정해 볼게요. 왜냐면 제가 10분을 지정해 놓으면 10분이 지나가야 다음 사진 나오잖아요. 그럼 10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1초씩 바꿀 거야, 1초씩. 자, 그럼 클릭하고요. 여기. 전환에 가시면 다음 시간 후라고 있어요. 다음 시간 후. 마우스를 클릭해도 넘어가지만 다음 시간 후 계속 올리면 1초. 1초라고 있어요. 그렇죠? 00:01.00 이라고 되어 있는데 1초. 얘도 1초. 얘도 1초. 아니요, 한꺼번에 다 하고 싶으면 전체 선택해서 그냥 1초 그러면 돼요.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 사진 3개는 5초, 다음 사진은 10초 이러고 되면 그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 따로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또 컨트롤 키 눌린 상태로 또 클릭하면 얘들 쟤들 따로따로 선택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니까. 자, 선택할 때 전체 선택은 어떻게 한다? 컨트롤 A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부 선택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방법은 처음 클릭,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것을 클릭하시면 따로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파워포인트 기능이 아니라 윈도우 기능이잖아요. 엑셀도 이렇게 하는 거고,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또 컴퓨터상에는 내 컴퓨터도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는 저는 예, 저거, 예, 요거. 그래서 지그재그 재그만 나는 1초. 또 어떤 거는 2초. 아니면 A 전체 선택에서 나는 10초.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1초로 넘길 거예요. 1초로 넘고 1초 지나면 다음 사진 나오게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갔잖아요. 1초씩. 그러면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실행해라 그러면 1초, 1초, 1초 지나면 넘어가죠.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빨리 돌린 거고요. 빨리 돌린 거고. 여러분 댁에서는 1초씩 보면 못 보잖아요. 10초씩 보시면 되지. 10초씩 보시면 되지. 근데 10초씩 보다가 보세요. 제가 10초로 바꿨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갔는데 10초를 보다가 10초가 지나가면 10초가 이렇게 길지? 넘어갔어요. 근데 아 이거 봤거든? 그럼 클릭하면 넘어가 그냥 또 다음 사진으로. 중간에 넘기고 싶으면 클릭하면 넘어가고요. 가만히 있으면 10초 있다면 넘어가요. 그런데 보다가 그냥 10초가 되는데 넘어갔단 말이야. 다못 봤는데. 그러면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세요. 위로. 아래. 클릭하면 다음 사진이 나오는 거고요. 휠을 위로 굴리면 전 사진이 나와요. 다시. 아까 못본 거. 그럼 또 보다가 10초 지나면 자동으로 또 다음 사진 넘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또 뭐까지 넣어주면 돼? 전환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전환도 넣어주면. 그럼 알아서 시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되면 알아서 그렇게 넘어가겠죠? 네. 자, 그러면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보세요. 시간이 되던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사진을 넘어갈 때그 효과에 함께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다 자동 10초를 넣어놨는데, 아까 애니메이션처럼 뭐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10초가 휙 넘어가 버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예쁠 수도 있어요. 우리 보통 방송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EBS라든지 KBS 아침마당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하면서 다음 사진을 착착 넘기거든요, 영상을. 그럼 본인이 갖고 있어요, 리모컨을. 그 리모컨 갖고 조절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수가 앞에 있는 교수님 화면 얼굴 보면서 아, 다음 장면 넘겨주고 할 수도 있겠지. 우리 흔히 말해서 기상캐스터가 여기 리모컨 누르면서 다음 영상 보면서 이렇게 날씨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손에 쥐고 있거든, 무선으로. 이렇게 쥐고 있단 말이야, 기상캐스터가. 그처럼 파워포인트 하는 사람도 리모컨이 있어요.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그런 리모컨이 있단 말이야. 레이저 포인터, 빨간 불빛 나오게도 할수 있고, 그런 걸 팔아요. 그런 거 갖고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앨범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 종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이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공부하시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기 4월 달에는 엑셀하고 한글을 배웁니다. 근데 엑셀하고 한글 과정이 인원이 많이 찼어요. 추가로 여러분 중에 나 수강 신청 못 했는데 라고 해서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빈자리가 있는지는 들어가서 한번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빈자리가 없으면 또 3개월을 기다려야만 수업할 수가 있어요. 이 과목은 좀 여유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고, 참고로 나는 좀 배웠으니까 자격증을 좀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들으시면 좋아요. 제 강좌 중에 여기 자격증이 있어요. 이건 두 달짜리예요. 두 달짜리. 두 달짜리 강좌인데, 요 과정을 들으시면은 엑셀하고 한글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안딸 건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격증하고 무관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격증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지만, 자격증하고 상관없이 업무 적용하는 거니까는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두번 합니다. 두 달만 할 거예요. 두 달만. 그럼 두 가지 엑셀하고 한글을 배우는 거고요. 또 다른 걸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스크래치 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부터는 이제 교육부에서 교과과정으로 지정되는 거고요. 이제 초중고에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또는 뭐 아는 사람, 친척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워서 가르칠 수도 있고요. 예, 좋은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설하는 과목입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중부에서는 지금 다른 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북부센터에서도 제가 현재 하고 있어요. 이건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건데요. 뭐냐면 퍼즐 맞추는 거예요. 퍼즐. 퍼즐 조립하듯이 움직이면요. 막 재미난 뭐가 나와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거를 하는데 어른들이 이걸 배워서 뭐 하느냐. 치매 예방에 좋고요. 컴퓨터를 생각하게끔. 그냥 무턱대고 막 클릭클릭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면 뭐지? 저 다면은 뭐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게끔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 향상. 여긴 참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산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수강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일이 생겨서 못 다오신 분 뭐 할 수 없겠지만은 들으실 분들은 그렇게 수강료 입금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방학이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얘는 공부하는 겁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